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9장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약 성경은 1050쪽이 되겠습니다. 1050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응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넣으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뻣뻣하게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얼른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문 입구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끼둥, 노선병이 선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지나 너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